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혜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에 울고 웃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만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1.6%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아마존은 4분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날 메타의 충격을 딛고 아마존 효과에 기술주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네, 나스닥 지수는 한때 2.5%가량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1월 고용 호조가 발표되자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1.9%를 넘어서면서 2019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는 금리 영향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권인 95.4선에 거래를 마쳤고 4월물 금 선물은 소폭 오른 1,807달러 선에서 마감했는데요. 네, 이날 유가는 공급 우려와 또 지정학적 우려가 지속되면서 7년 들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WTI가 2% 넘게 강하게 상승세 이으면서 배럴당 92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WTI는 7주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2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해외 선물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마스터님과 함께 답변 드리니까요.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노란톡에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선물 신세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합니다.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설날 연휴, 5일 동안의 황금 연휴 끝나고 제가 저번 주에 목요일 날 뵙고 오늘 또 월요일 날 뵙습니다. 2022년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2월인데요. 오늘도 알찬 소식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고용 회복에 따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명분이 강화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1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헤지 수요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재건을 위한 협의 재개 가능성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ECB의 매파적 행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은 What fear of a 50 basis point Fed rate hike says about future stock market volatility입니다. Fed의 50 basis point 금리 인상 우려가 선물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사인데요. 네, 현지 시간 7일 CN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번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경제가 과거와 얼마나 다른지 재차 강조를 하면서 더 공격적인 매파적인 사이클과 또 빠르면 3월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준 위원들이 지난주에 속도 조절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았고 또 한 명은
0.5% 금리 인상은 선호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2년에 연준이 더 공격적인 행보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시장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또 투자자들에게 더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 논쟁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난주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4명의 위원이 0.5% 인상에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한 전문가는 선물 시장은 3월에 0.5%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게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라고 지표가 발표된다면 쉽게 바뀔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차례의 금리 인상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태도에 시장이 과잉 반응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CNBC는 전했는데요. 지난 9월까지만 해도 2022년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연준은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가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 전문가인 조엘 나로프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는 한 연준 어느 시점에서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또 오늘 월요일에는 시장 복귀 해주시는 날이죠? 네네, 시장 네. 복귀하면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내용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잠깐 볼게요. 자, 저번 주는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 큰 이슈는 없습니다. 지금 큰 이슈는 없는 상황. 일단 우리가 카드는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한 범위와 어떤 시기 이런 것만 일단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일단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쇼킹했죠. 비농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3배나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저번 달과 저저번 달과 그 전달 두 달 전에 비농지표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발표가 되는데 두 번의 비농지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수정안이 언제 되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 비농지표가 일단은 좋았기 때문에 아까도 뉴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연준에서는 모든 게 자기네들 뜻대로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다 됐다. 자,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 개였습니다. 빅 이슈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 개였는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농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일단은 굉장히 파월이 흡족한 이런 코멘트를 날렸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실업률 3.9%에서 4.0%로 0.1%가 좀 오르기는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에서 4.2% 정도는 우리가 완전 고용 체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 또한 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상방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물 시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나스닥 선물인데요. 나스닥 선물 차트 이날입니다. 이날 보시면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음봉으로.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 물론 여기 보시면 밑꼬리를 굉장히 크게 만들면서 마지막에 오르는 일단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 여러분들 금요일 날 혹시 차트 보시면서 10시 반에 비농지표 나왔을 때 차트를 보시고 실전 매매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비농지표가 딱 발표가 됐을 때 하방으로 굉장히 많이 때렸습니다. 하방으로 굉장히 좀 많이 가다가 이게 11시 넘어서 상방으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일단은 음봉 마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작년에 뭐 이 코멘트 몇 번 드렸습니다만 굿뉴스가 배드로 가고 배드뉴스가 구수로 간다라는 겁니다.
고용 지표가 좋고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건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나요?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힘을 실어준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라는 이런 굿뉴스가 배드로 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비농지표 발표됐을 때 밑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그걸 일단 회복을 하고 조금 더 오른 상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일단은 중요하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하실 때는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제가 일단 기술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고 나스닥 차트를 좀 잠깐 보면요, 여러분. 네. 자, 심리적 저항선은 14,000포인트입니다. 심리적 저항선 14,000포인트고 제가 저번 주에 월화수 설날에도 일단 방송을 했는데 14,920포인트가 있거든요. 14,920포인트가 일단은 맥점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포지션이 상방인지 하방인지에 대한 이런 포지션을 다시 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920포인트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별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을 5일선과 20일선 딱 두 개만 놓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60일선 중요하고 120일선, 뭐 180일선, 240일선 특히나 240일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240일선이 1년선이다. 1년 365일 중에 뭐 한 52주 정도 되죠. 52주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씩 곱하면 한 100 정도 빼고 공휴일 빼고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데이라고 칭하는 게 365일 중에 240일입니다. 그래서 240일은 1년 동안의 가격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240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하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적인 포지션을 많이 보기 때문에 월물도 있고 단기적인 포지션을 많이 보기 때문에 5일선과 20일선만 봐도 충분하시다라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맥점 14,920라인인데요.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캔들, 모든 이평선, 모든 가격 다 좋습니다. 어떤 모든 것들은 어떠한 한 점,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주식이든 선물이든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어떤 가격에 수렴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서 그 가격이 맞닿으면 우리가 발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상방으로 가거나 하방으로 가거나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떤 점, 어떤 가격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5일선과 21선이 지금 이 가격에서 만나고 있고 가격대를 제가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15,433포인트 정도에서 만나고 있고요. 자, 2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과 21선이 14,910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만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6,252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5일선과 21선 두 개만을 딱 놓고 봤을 때 5일선과 21선이 어느 한 가격에서 수렴을 하고 그 수렴된 가격에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상방으로 가거나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하방으로 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상방으로 가고 하방으로 가는 우리는 항상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차트 분석인데 차트 분석을 할 때 두 가지 분석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념하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캔들에 의한 분석, 두 번째는 이평선에 의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면 그리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차트가 사실은 기술적 분석의 거의 모든 것인데요. 이 차트 분석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수렴을 하는
그 가격대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14,92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14,920포인트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고, 단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더 드리자면, 자, 여기 보시면 5일선이 지금 꺾여 있습니다. 밑으로 꺾여 있죠. 자, 이 부근에서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지금 데드크로스, 역배열이 나온 상황. 자, 역배열이 나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반등이 처지고, 그 다음은 우리 역배열 다음에는 여러분 뭐죠? 항상 수렴과 발산이 반복이 되니까 역배열 다음에는 정배열로 가야 됩니다. 그죠?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정배열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꺾였단 말이에요. 5일선 지금 꺾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게 꺾였다라는 건 14,920포인트를 찍지 않고 14,920포인트 이 정도 됩니다. 14,920포인트를 찍지 않고 이 밑으로 하방으로 다시 추세가 나오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시는 대로 21선도 지금 많이 하방으로 꺾여 있는 상황, 5일선도 지금 정배열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조금 어떤 눌림이나 하방 쪽이다라고 하면 매도 포지션이다라고 하면 눌림이나 아니면 어떤 매수 쪽으로의 전환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평선이 전부 다 꺾여 있고 14,920포인트가 지금 한 21선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14,920포인트를 찍지 않거나 아니면 그 근처까지 가서 밑으로 또 빠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일단 국내 시장하고 조금 제가 연결을 좀 이따 시켜드릴 거고요. 어저께도 제가 그 주말 특강을 했는데 굉장히 한 100여 분 가까이 오셨는데, 어저께도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이슈 뉴스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메타나 아니면 여타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오르고 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방향성이 지금은 안 보인다. 그리고 사실 개념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번 주 비농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웃돌았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상방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주 목요일 날 제일 중요하죠.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목요일에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요즘에 나오니까 들으셨을 건데, 자, 저번에 7.0%를 일단은 찍었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7.2%를 일단은 찍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7.2% 정도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노란톡방에 항상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는데, 노란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노란톡방에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자, 우리가 실질임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명목상의 임금보다는 내가 실제로 받는 월급, 받는 임금, 물가에 비해서 내 임금이 어느 정도 지금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런데 뭡니까? 물가가 7.2%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내 실질 임금이 더 이상 낮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금이 7.2% 정도 올라야 됩니다. 자, 물가가 7.2%고 내 임금이 7.2%가 올랐다라고 치면 내 실질 임금은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7.2%가 아마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7.0%가 저번 달에 나왔기 때문에 7% 이상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 되고 있는데, 내 임금 같은 경우에 7% 이상 여러분 오르지 않죠. 예, 왜 우리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실질 임금은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다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7%만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고용이 지금 완전 고용 체제로 일단은 가고 있고,
시장의 물가는 계속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많아진다. 자, 단 여러분들 제 예상은 어차피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자, 안정이 우선이거든요.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자, 일단은 여러분 개념을 이렇게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은 3월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 자, 두 번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50BP도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0.25% 정도 올리는 걸 예상을 하시면 될 거고 자, 세 번째입니다. 2024년까지 8번 정도 해서 2% 이상 올리는 거를 일단 목표로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남은 게 뭐죠? 대차대조표 축소인데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예상에 3월에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고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 한 거를 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6월이든지 9월이든지 대차대조표 축소가 아마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제가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개념은 일단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0.5%를 올린다 아니면 당장 뭐 2월,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 뭐 6월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한다, 뭐 0.5% 이상을 올린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아마 연준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요. 자, 국내 선물 일단은 조금 제가 연계해서 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국내 선물 코스피 시장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네. 사실은 제가 어저께 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네, 주말 특강에서 굉장히 폭탄 발언을 했는데 어떤 발언 하셨어요? 제 예상에 개인적인 예상에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표정입니다. 자, 3,300포인트 안 옵니다, 여러분. 네, 3,300포인트 안 온다라고 제가 어저께 폭탄 발언을 했고 그 이유에 관해서는 제가 1시간 반 동안 일단은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네. 예, 스페셜 강의를 어저께 또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네. 여러분들 미국의 국가부채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굉장히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국가부채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왜냐면 뭐 미국의 국가부채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든 사실상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는 국가부채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기조효과 등등등 해서 제가 몇 가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예요,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일단은 기저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자산 가격에 대한 버블이 굉장히 조금 심한데 이게 1차 충격은 주식에서 올 거고요. 2차 충격은 뭡니까? 2차 충격은 부동산에서 온다라고 제가 어저께 코스피랑 국내 선물 가격을 일단 좀 잡아드리면서 제가 길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시고 1시간 반이 넘는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거의 안 나가시고 잘 이제 시청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따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상방을 쳤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측한 대로 지금 박스장을 만 4개월 동안 일단은 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방으로 쭉 뻗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미국과 우리나라는요,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그거를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미국에서 어떤 악재가 터지면 우리나라는 그걸 그대로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실은 미국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2022년에 그렇게 크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버블이 굉장히 좀 많이 낀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요거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주말 특강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DP 대비해서 GDP 대비한 시가총액을 우리가 굉장히 좀 유념 깊게 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에버리지가 150에서 한 180% 정도 나오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작년 6월 이후로 330%가 넘었습니다. 거의 두 배의 버블이 끼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버블이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가에서 한 10% 정도 눌렸을 때 이거를 조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일단은 보고요. 10%를 조정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안 되고, 10%가 정상적으로 그냥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20% 빠진 상황, 그러니까 14,000 정도에서 요즘에 지수가 놀고 있잖아요. 14,000 정도에서 10에서 15%가 더 빠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더 많이 빠집니다. 그렇죠? 예.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강조드린 라인, 국내 선물 310에서 320포인트, 310에서 320포인트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 정도 되거든요. 2,400 정도. 일단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제가 한 2,100 정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2,100 정도 일단 보고 있는데,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1번입니다. 1번. 계속적으로 코스피는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올 수 있어요. 아무리 금융위기가 예를 들어서 온다라고 해도 기술적 반등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는 한 2,600에서 2,900포인트 박스장을 일단은 치면서 제가 1차 라인은 2,740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찍었고요. 그거는 뭐 벌써 찍었고 한 2,400 정도, 2,400포인트 정도 2차 라인, 3차 라인 2,100포인트 정도입니다. 2,100포인트까지 올해 안에 일단은 찍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올해 1년 안에요.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단 시장에 반등을 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차트상으로는 기술적 분석이 문제인데, 차트상으로는 거의 이제 쌍봉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3,300의 쌍봉 근처로 일단은 갔다가 지속적으로 올해 안에 하락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 두 번째가 있는데요. 사실은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급변을 하고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 근거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특히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제 전문 분야라고, 제 전문 분야의 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서울 지역의 낙찰가율, 부동산 낙찰가율을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낙찰가율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어저께 좀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저께 하루 강의가 주말 특강의 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스페셜 강의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강의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국내 선물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년입니다, 여러분. 올해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중간중간에 아직도 뭐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테지만, 2022년에는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미국장과 국내장 두 장이 많이 하락을 하는, 중국장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국내 선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또 국내 선물 양시장 모두 2022년에는 좀 하락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이 주말 특강에 대한 이야기 언급해 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바로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혜선이 뭐라고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안녕하세요, 선견 마스터님. 어제 주말 특강 인상 깊었는데요. 혹시 경제 위기를 3년 정도 잡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 게 뭐냐면 예.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 방송이고 코스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부동산 얘기가 안 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경제는 예. 또 굉장히 거시적이고 복합적으로 또 네네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잠깐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해외 선물 방송에서 이 얘기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 어저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네. 서울 지역의 이제 낙찰가율이에요. 낙찰가율.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경매 들어갔을 때 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유찰이라는 게 있죠. 유찰되면 20% 정도 이제 까이게 되는데 네. 이게 서울 지역의 낙찰가율이 지금 1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죠. 매매가를 굳이 경매 시장에서 매매가대로 일단은 사는 네. 이런 풍토가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이 돼 왔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사는 겁니다. 유찰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는 거거든요. 예. 이게 다 뭐다? 이게 전부 다 버블입니다. 예. 원래는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는 1차 유찰이 되면 20% 정도 까이기 때문에 예. 거의 한 80% 정도 선에서 일단은 낙찰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그래야 또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작년 2월 같은 경우에는요. 낙찰가율이 130%까지 치솟았어요. 서울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억에 경매가 나온 집이 있다라고 하면 웃돈을 3천만 원 더 주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버블이 껴있고 이 버블이 다 만약에 거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거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되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실생활에 이게 굉장히 타격이 되기 때문이에요.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시고 뭐 주식을 매입하셨을 때 뭐 예를 들면 스탁론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레버리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주식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주식 자금에 투입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달이 대신 이자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또 높아지면 그게 부실채권화가 되고 부실채권화가 되면서 밑에서부터 우리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중에 가계의 경제 주체가 무너지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단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어저께 제가 비관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3년을 잡은 이유는 그겁니다. 주식에 의한 버블은요. 빨리 올 겁니다. 근데 큰 파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가격이 굉장히 더 셌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거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무너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그래도 큰 예전만큼 예를 들어서 뭐 2008년이나 이럴 때만큼의 큰 우리가 임팩트는 없을 것 같고 제 예상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이 무너졌을 때인데 부동산이 무너질 때가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근저당부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납입을 못한다든가 이 기간 그리고 플러스 경매까지 넘어가고 이게 낙찰이 돼서 완벽하게 소멸이 되기까지 보통 우리가 보는 게 한 3년 정도입니다. 3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진다. 다달이 내야 되는 원리금이 또 많아진다라고 하면 3년 정도 2025년 말부터는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한 3년 정도를 일단은 짚어드렸습니다. 물론 안 오면 좋죠. 안 오면 좋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해외 선물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전문가들하고 다르게 뭐 지수가 내려갑니다에 대한 멘트를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네, 굉장히 프리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양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큰 부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인생 역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말 특강 들어오시면 제가 많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비관론적인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좋은 말씀, 낙관론적인 것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니까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들어오셔서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와 국내 시장 모두 좀 대세 하락장을 좀 마스터님께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서 놀게 된다면 조금은 대응하기가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올해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박스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박스장이 연출이 된다라고 해도 지금 국내 선물도 잠깐 차트 볼까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간 조정 국내 선물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차트. 시간 조정 박스를 제가 380에서 400 라인을 3개월 이상 그어드렸잖아요. 3개월 이상 그어드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개월 이상 박스장이 되지만 380에서 400 라인 위든 아래든지 간에 이 박스장을 깬 추세 쪽으로 일단은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월부터 10, 11, 12, 1 해서 만 4개월인데요. 이 여러분들 급하신 건 알겠지만 금융시장에서 사실은 4개월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4개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은 시간임과 동시에 제가 일단은 컨트롤을, 가이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일단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박스장 대응 요령은 제가 지금 수개월 동안 말씀드린 대로 박스장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시는 거, 그 다음에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박스장 오래 나온다고 해도 반년, 1년 동안 가는 거 아닙니다. 월물 한두 개 정도라고 하면 뭐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선물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거 2% 보신 분들 그리고 제 시간에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학습을 하신 거거든요. 학습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신 다음에 박스장 오면 제가 또 박스장 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박스장 온 다음에 나중에 추세를 타서 그쪽으로 포지션 정하시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스권 장세에서는 좀 단기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급하게 이 투자에 대해서 좀 임하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진중하게 투자를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이 강연이 함께 해 주셨고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이나 해외 선물 관련해서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샵 098 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소폭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이 고용 보고서가 이 깜짝 호조를 기록하면서 미10년물 국채 금리는 1.98%대까지 또 치솟았다가 그 이후 아시아 시장 오늘 시장에서는 소폭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는 1.92%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10일 목요일에는 시장이 주목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03% 상승한 14,69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42% 오른 1,81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88% 하락한 배럴당 9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8% 내린 1.14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볼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 매도 세워주셨습니다. 네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나스닥은 일단은 분봉상으로 보겠습니다. 뭐 일봉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5일선이 굉장히 많이 이제 꺾여 있는 상황이고, 이 차트가 무슨 차트랑 지금 일봉상 무슨 차트랑 같냐면, 제가 예전에 국내 선물 잠깐 볼게요. 9월 달이죠. 9월 달에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페이크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락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 9월에. 똑같은 차트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그 이평선들이 전부 다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평선들이 전부 다 꺾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세 하락장입니다. 물론 이제 작년까지는 대세 상승장이었고요. 나스닥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세 하락장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에 생각만큼 세지가 않아요. 지금 예, 아무래도 생각만큼 정말 세지가 않기 때문에 주봉 일단 볼게요. 자, 주봉을 보시면 이게 빨간 선이 1년 단입니다, 여러분. 빨간 선이 1년 단인데 어차피 지난 13년 동안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상방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21선 우리 데드크로스 나오는 이 선들, 데드크로스 나오는 선들, 그리고 21선을 지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22년에는 어떻죠? 22년에는 완전히 지금 꺾여 있거든요. 완전히 꺾여 있기 때문에 자, 이 5일선이 주봉입니다, 여러분. 이 5일선이 21선을 타는 이런 모습. 이게 2020년 2월이네요. 2년 전의 모습을 보이고 일단은 17,00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꺾여버릴 것인지 요게 체크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1번 시나리오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 그리고 2022년에는 기존의 패턴과는 다르게 많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음봉으로 일단은 일봉상 되고 있고요. 분봉상으로 봐도 지금 음봉으로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올라갈 모멘텀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일단 올라갈 모멘텀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이번 연도에는 대세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매도 포지션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지금 포인트를 조금 지금 예, 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건 조금 무리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이따가 한번 다시 봐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나스닥은 이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대세 하락장이 올해 또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은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증시와 함께 더불어서 이 국내 선물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여러분들, 새벽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미국 새벽 시장을 일단 보시고, 네.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다시 드릴게요. 네. 새벽 시장 일단 보시고, 그 아침에 해외 선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네. 8시부터 9시까지의 어떤 흐름을 보시고 우리나라 9시부터 매매를 일단 시작하시면 되는데 언제 잘 수 있죠? 여러분들은 주무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네. 다 알려드리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네네. 여러분들은 네. 그냥 주무시면 되고 편히 주무시면 되고 네. 제가 어차피 아침에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 장 마감만 봐서 될 게 아니라 이 네.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우리 새벽 시장이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차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게 낫겠네요. 새벽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자, 이거 금요일 차트 볼게요. 목요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여기입니다. 음봉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뭐죠? 우리나라도 일단 개파락을 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금요일 차트인데 금요일 새벽에 끝난 차트인데 제가 아까 비농지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다가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죠? 예. 새벽 시간에 솟구쳤어요, 위로. 자, 이때 국내 선물이 어땠냐면, 자, 일단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새벽 시장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 상승으로 갔습니다. 갭 상승으로 갔는데 자,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음봉이. 그럼 뭐죠? 일단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혹은 이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위로 가든 어쨌든지 간에 일단은 나스닥 새벽 시장이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대신 새벽에 조금 많이 올랐어요. 조금 올랐습니다. 리버스를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이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일단은 새벽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최종적으로는 지금 음봉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갭상승을 하고 계속적으로 횡보 박스를 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다라는 거죠. 네. 자, 보시면 자, 10분 봉을 일단은 좀 볼게요. 예, 10분 봉으로 보시면 자, 갭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갭상승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 횡보 박스를 보이는 요런 10시까지요. 횡보 박스를 보이는 이런 장이 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자, 미국 새벽 시장을 일단은 보셔야 된다. 새벽 시장이 오르느냐, 새벽 시장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음날 갭상승을 하느냐, 갭하락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자, 두 번째, 캔들이 굉장히 조금 애매하게 끝났다. 여기 보시면 도찌봉으로도 끝나고요. 그죠? 옆에 보시면 상승은 했는데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자, 이봉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쭉 뺐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나라 다음 날도 일단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음봉으로 쭉 뺐습니다. 우리나라도 갭하라고 일단은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대신 이런 도찌봉이나 아니면 캔들이 굉장히 작은 이런 봉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8시에서 9시의 흐름을 꼭 보시고 9시부터 주식이나 아니면 국내 선물 매매를 하시면 그 흐름이 딱 맞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쉬운 개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뭐 노란톡이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드리고 차트 분석으로도 가이드를 해드리니까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흐름 파악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일이 100달러 갈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지금 오일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1%가량 빠지면서 91선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네네. 차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좀 보시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말씀을 좀 드렸죠. 네. 85달러 선까지 일단 눌림을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선을 찍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굉장히 흐름 좋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90선이 좀 지지선이 된 것 같기도 한 네네네. 그래서 일단 5일선을 일단은 보시면 네. 자, 첫 번째 라인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90달러 선 일단은 지지선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한 86달러 예. 86달러 정도 지지선 일단은 형성하는 걸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근데 5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5일이 100달러 갈 수 있을까요? 이거를 먼저 여쭤보시는 거는 지금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네. 93달러까지 일단은 쳤기 때문에 예. 자 100달러까지 일단은 간다라고 하면 이게 한 700틱 정도 안 되거든요 700틱이면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자 제가 아까 앞에서 힌트를 드렸어요. 나스닥과 국내 선물이 올해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5일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5일은 어떻게 됩니까? 5일도 빠집니다. 네. 5일도 빠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 갈 수 있을까요? 예, 100달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00달러를 넘어서 더 가나요? 이거는 가능성이 크게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나스닥과 국내 시장이 빠지면 5일도 분명히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100달러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시각적으로
어차피 지금 가진 자의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네. 매수 포지션을 가진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시각적으로 일단은 즐기시는 거 네. 그리고 일단 100달러를 찍으면서 나스닥과 국내 선물 시장 빠지는 거를 보면 아마 매도 포지션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럴 때도 아마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노란톡은 방송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